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1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Jerusalem's Final Warning, 예루살렘의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6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Flee for safety, people of Benjamin. Flee from Jerusalem. 베냐민 사람들아, 안전을 위해 도망쳐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라. Sound the trumpet in Tekoa. 테코아에서 나팔을 불라. Raise a signal over Beth Hakerem. Beth Hakerem에서 깃발을 들어 올려라. 테코아는 그 유다에 있는 지역이고요. Beth Hakerem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다에게 선포하시는 특히 유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For disaster looms out of the north. 이는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loom 서서히 들이오고 있기 때문이다. Even terrible destruction 바로 끔찍한 파멸이다. 북쪽에서 누가 옵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이두 나라로 인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I will destroy daughter Zion, so beautiful and delicate. 나는 딸 시온을 멸망시킬 것이다. 딸 시온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우아한 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고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거죠. 3절부터 5절입니다. Enemies will surround you. 원수들이 너를 두를 것이다. Like shepherds camped around the city. 마치 목자들이 성 주변에서 그 텐트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서 진을 칠 것이다. Each chooses a place for his troops to devour. 각각의 그런 원수가 enemy, each enemy 그러니까 그 집어삼킬 그의 군대를 원하는 집어삼키려고 그의 군대를 둘 장소를 결정한다. They shout, prepare for battle, attack at noon. 그들이 외친다. 전쟁 준비하라. 정오에 공격하라. No, it's too late. The day is fading and the evening shadows are falling. Well then, let's attack at night and destroy her palaces. 아니다. 좀 너무 늦었으니 날이 지금 저물고 있잖아. 저녁 그림자가 지금 내리고 있으니 자, 그러면 밤에 공격합시다. 그리고 그녀 그 예루살렘 유다의 그런 유다에 있는 궁전들을 파괴해 버립시다라고 원수들이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For thus says Yahweh of hosts, cut down her trees, cast up a siege mound against Jerusalem. 이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녀의 나무들을 잘라 버려라, 베어 버려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그 포위 둔덕을 쌓아라. This is the city that must be punished. 이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성이다. There is nothing but oppression within her. 그녀 안에는 압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As a well keeps its water fresh. 우물이 물을 깨끗이 저장하는 것처럼 so she keeps fresh her evil. 그녀는 또한 유다, 예루살렘은 그녀의 악을 아주 신선하게, 깨끗하게 보존하는구나. 계속해서 새로운 악을 계속 행한다는 거죠. Violence and destruction are heard within her. 폭력과 파멸이 그녀 가운데 들리고 있다. Sickness and wounds are ever before me. 아픔과 상처가 내 앞에 항상 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가 내 앞에 있다.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골마 터지고,
악으로 점철되어 있고 폭력으로 가득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눈에 아주 명확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Be forewarned, O Jerusalem, O I will turn away from you. 그러니 오 예루살렘아, 미리 경고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로부터 돌이킬 것이라. I will make you a desolation, a land without inhabitant. 내가 너희를 황폐, 거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This is what Yahweh of hosts says.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 Glean the remnant of Israel as thoroughly as a vine. 마치 포도나무처럼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주워 모아라. Glean, 이삭줍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 정말 신실한 자들, 그 소수는 철저하게 모으라는 거죠. Pass your hand once more like a grape gatherer over the branches. 가지의 그런 포도를 모으는 것처럼, 모으는 자처럼 너희 손을 그렇게 가게 하라. To whom can I give this warning? 내가 이 경고를 누구에게 줄수 있는가? Who will listen to me? 누가 나를 내 말을 들을 것인가? Look, their ears are closed, so they cannot hear. 보라, 그들의 귀는 닫혀져 있어서 들을 수 없다. See, the word of Yahweh has become offensive to them.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offensive, 모욕적이고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렸다. They find no pleasure in it.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 어떤 기쁨도 발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죠.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 아주 남은 자들만 딱 모으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11절과 12절입니다. Therefore I'm full of the fury of Yahweh.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 I'm weary with holding in. 나는 그것을 품는 데 있어서 지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레미야의 말이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진노를 이렇게 보고 듣고 하니까 그 예레미야의 그온 존재가 그분의 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품고 있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I will pour it out upon the children of Israel. 내가 그것을 이 백성들 위에 쏟아 부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지만 또 여호와의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도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And upon the assembly of young men together. 그리고 함께 모인 젊은 남자들의, 젊은이들의 그런 모임에 쏟아 부을 것이다. 왜? 그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For even the husband with a wife shall be taken. 이는 심지어 아내와 함께 그 남편도 취함을 받을 것이, 취함을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포로가 된다는 거죠. The aged with him that is full of days. 그리고 연수가 가득 찬, 정말 죽을 때가 다된 그런 연로한 사람과 그런 노인들 모두 한꺼번에 그렇게 포로가 될 것이다. And their houses shall be turned unto others. 그리고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with their fields and wives together. 집뿐만 아니라 그들의 밭과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또한 그렇게 남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For I will stretch out my hand upon the inhabitants of the land, saith Yahweh.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이 땅에, 유대 땅의 거주민들에게 펼칠 것이기 때문이라. 끔찍하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두려워하고 두렵게 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남은 자들만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그 대다수의 악한 자들은 불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For from the least of them to the greatest of them, everyone is greedy for gain.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 중에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유익을 위해 유익을 탐하고 And from the prophet to the priest, everyone deals falsely. 그리고 선지자에서부터 제사장까지 이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런 선과 의를 행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악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They have healed the brokenness of my people superficially. 그들은 겉으로만 superficially, 피상적으로만 내 백성들의 부서짐을 고치고 있다. 하지만 절대 그들의 상처와 병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Saying 뭐라고 말하면서 peace, peace, but there is no peace. 평강이다, 평강이다,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평강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겉으로만 마치 그 내 백성을 케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Were they ashamed because of the abomination they had done? 그들이 행한 그런 혐오스러운 것들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수치스러워하고 있는가? They were not ashamed at all. 그들은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Nor did they know even how to be ashamed.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있었다. Therefore, they will fall among those who fall. 그러므로 그들은 망할 자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At the time that I punish them, they will collapse, says Yahweh.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은 그렇게 붕괴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This is what Yahweh says.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 Stand by the roadways and look. 길가에 서서 한번 봐라. Ask about the ancient paths, which is the way to what is good. 그 고대 길에 대해서 물어라. 선한 것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Then take it and find rest for yourselves.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취해서 너희 스스로 위해 안식을 발견해라. 안식해라. But they protested. We won't.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항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선한 길 관심 없고 선한 길을 취하지도 않을 거고요. Rest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항의를 한다는 거죠. I appointed watchmen over you and said, listen for the sound of the ram's horn, but they protested, we won't listen. 내가 너희에게 그 파수꾼을 임명하고 말하기를 그 순양의 그 뿔의 소리,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라고 그렇게 했지만 but they protested, we won't listen. 하지만 그들은 항의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Therefore, listen, you nations and you witnesses, learn what the charge is against them. 그러므로 들어라, 너희 이방 민족도, 너희 목격자들아, 증인들아, 그들, 그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대적한 charge, 고소가 무엇인지를 배워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charge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보라는 거죠. Listen us. 자, 이 땅아 들어라. I'm about to bring disaster on these people.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곧 가져올 것이다. The fruit of their own plotting. 그들이 그렇게 꾀한 것 새에 대한 열매인 것이다. 결과인 것이다. For they have paid no attention to my word. 이는 그들이 내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They have rejected my instruction. 나의 말을 거절하였다. What use to me is frankincense from Sheba? 쉐바로부터 온 그런 향유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이런 향유를 나한테 제물로 바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Oh, sweet cane from a distant land. 그 먼 땅에서 온 그런 달콤한 그런 줄기, 창포, 칼라무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Your burnt offerings are not acceptable. 너의 번제는 수용할 수 없다. 연락될 수 없다. Your sacrifices do not please me. 너의 제사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너희가 악한 짓 하면서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맨날 번제 드려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맨날 교회만 가고 헌금만 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This is what Yahweh says.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 I'm going to lay stumbling blocks in front of these people. 내가 이 백성들 앞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을 둘 것이다. Parents and children will stumble over them. 부모들과 자식들이 그 위에서 넘어질 것이다. Neighbors and their friends will die. 이웃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죽을 것이다. This is what Yahweh says.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 An army is going to come from the north. 군대가 북쪽에서 올 것이다. A great nation is preparing itself in the distant parts of the earth. 아주 큰 민족이 이 땅의 그런 먼 곳에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다. Its people take hold of bows and spears. 그 백성들은 그 활과 창을 붙잡고 있다. They are cruel and have no compassion. 그들은 잔인하고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 아이들까지, 갓난아이까지도 바위에 던져버려서 다, 그쵸? 이게 끔찍하죠,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They sound like the roaring sea. 그들은 마치 그 포효하는 그 바다와 같고. They ride on horses. 그들은 말을 타고 있고. They march like soldiers ready for battle against my people Zion. 그들은 내 백성 시온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된 그런 군인들처럼 이렇게 행군한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We have heard the news, say the people of Jerusalem, and our hands hang limp.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 손이 그렇게 힘이 없이 그게 걸려 있다. 손에 힘이 다 빠졌다는 거죠. 두려워서. We are seized by anguish and pain like a woman in labor. 우리는 그런 걱정, 그런 고통과 그런 pain 또 아픔, 고통으로 마치 그 해산의 고통을 갖고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그런 재앙과 고통으로 붙잡혀 있다, 사로잡혔다. We don't dare go to the countryside or walk on the roads. 우리는 감히 그 밖에 나가서 길을 걸을 수가 없다. Because our enemies are armed and terror is all around us. 이는 우리의 원수들이 모두 무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포가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이라. 네, 원수들이 들이닥쳤고 우리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 시골로 어디 길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Yahweh says to his people,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ut on sackcloth and roll in ashes. 상복을 입고 재 안에 뒹굴어라. Mourn with bitter tears as you would for an only child. 마치 독생자가 죽은 것처럼, 독생자를 위해 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라. Because the one who comes to destroy you will certainly attack. 이는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온 자가 너희를 갑자기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라. 27절부터 29절입니다. I have made you a tester of metals and a fortress among my people. 나는 너, 예레미야, 너를 금속을 시험하는 자로, 그리고 내 박성들 가운데 요새로 만들었다. 금속을 시험한다는 건 금속이 정말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재련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네. 그리고 fortress는 이제 원문에는 fortress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백성들을 재련하는 그런 그래서 그 that they you may know and try their way. 그들이 얼마나 불순한지,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불순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고 그들이 어떤 길을 행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They are all grievous rebels going about with slanders. 예. 그들은 모두 극악무도한 그런 반역자들이고, 그리고 그런 slanders,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런 배신자들, 배교자들이다. They are bronze and iron. They all of them deal corruptly. 그들은 구리와 청동과 철이다. 그들 모두 아주 부패하게 행하고 있다. The bellows blow fiercely.
bellows는 풀무죠. 풀무가 아주 뜨겁게 바람이 불어지고 있고, 불이 막 펄펄 타고 있는 거죠. 금속을 태우기 위해서. The lead is consumed of the fire. 그리고 납도 불로 인해서 집어삼켜지는, 소모되는 그러한 풀무가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in vain do they go on refining. 헛되게 그들이 정련되는 곳에 가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그들을 순수하게 만들려고, 정화시키려고 막 풀무를 뜨겁게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정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For the wicked are not plucked away. 이는 그 악한 자들이 거기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30절. Reprobate silver shall men call them.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들을 불량한 은이라고 부를 것이다. 불은 Because Yahweh hath rejected them.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절하셨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 또한 지금 우리의 상황, 이 세상의 상황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악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 옳고 정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남은 자로서 그분의 왕국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